5년간의 오해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지. 여기 보면 지금 상처 투성이야. 여기도 상처 투성이고. 그 정무위권은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상처 내고 상처받아 온 이들. 정치와 권력에 대한 소외가 밀려옵니다. 지구단 갖고 있는 사람은 산악회가 있으니까 이 산악회를 가다 보면 버스 10대 내지 20대 가까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묻지마 관광 스타일이 되는 거야. 버스에서 춤추는데 내가 일가견이 있잖아. 내가 한번 보여줄까? 버스 이게 가운데가 있으면은 등어리를 딱 대요. 그리고 노래가 나오면 쫙 계속 이렇게 출 거야. 그래서 좀 트위스트 곡이 나오면 샥 이거 등어리를 딱 비면서 이거를 내가 이제 그거를 한참 안 할 수가 없잖아. 춤이 벌써 뒷자리에서 시작해서 한번 가서 기사 양반 얼굴 한번 보고 다시 오면서 추고 하고 한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거기에 탄 40명과 얼굴을 마주보고 춤을 골고루 추게 됩니다. 그런 거 잘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런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런 아니 해봐야 도 같습니다. 그 태섭 씨도 정치하려면 그런 거 해야 돼요. 우리 왜 명함들이잖아요. 선거운동할 때 명함들이면은 사실 뭐 명함을 받자마자 택 버리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건 기본이고 예,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받자마자 찢으셔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탁 부르시는 거죠. 그건 좀 심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수저입니다 하다가 팍 맞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경험을 해본 거야? 예, 예, 예. 그때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명함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딱 저를 보시고 취할 것 같으니까 가세요. 딱 이래요. 그런 거 다 삭혀야지 큰 정치인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울컥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는 게 누르고 다음 테이블 가서 또 인사드리고. 그럼. 시장 이런데 거기도 재래시장 있잖아요. 물론이죠. 시장 이런데 돌아다니면 낮에도 술 들고 계시거든. 잔을 주는데 립스틱 묻어 있고 고춧가루 묻어 있고 열무김치 묻어 있고 어디로 마셔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 중에 립스틱이 낫겠다. 근데 이게 호선 씨는 그런 잔 안 마셔요. 안 마셔. 그걸 왜 안 먹어봐요? 저는 그때 이제 이건 대중 정치인이 되기 위한 실현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쫙 먹었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걸 뒤로 싹 닦고 먹었거나 그러면 쟤는 그렇지, 서민을 모르는 애야 이제 시건 방진 놈이야 이렇게 욕 먹게 돼 있죠. 사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지금은 골목 정치에 그렇죠. 그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국회는 뒷전이고 지역에 행사 참석하거나 지역의 주민들의 눈도장 찍는 게 우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분들 만나는 건 좋은데 그분들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풍토를 누가 만들었냐? 정치인들 본인들 스스로가 만든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에 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뼈와 살을 깎는 그런 개혁을 안 했다. 지금 그 이 우리 모든 선거제도가 그 다각기 경쟁이잖아요. 오로와 나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다 이긴 사람이 다 독식을 하는 구조가 되니까 한 지역에 단 한 표만 많아도 이기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50.0001%만 얻으면 49.9%의 지지들을 했던 정치적 세력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 사람들의 민심이 일단은 배제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냐? 국회의원의 문제점, 정치의 문제점을 개혁하려면 그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 예. 이게 모순이에요. 자기네가 손해볼 걸 각오하면서 법을 고쳐본 지가 과연 대한민국에 한 번이라도 있느냐? 저는 없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진짜 빅맨이 되는 길은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에서 이런 판을 흔드는 역할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7명 사이의 빅맨이 아니라 진짜 빅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덧 마지막 여정이 남았습니다. 산길로 몇 시간을 달려 마지막 밤을 보낼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도착한 이곳은 해발 2600m. 오늘 밤엔 여기서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산의 추위 속에 저녁을 먹는 이들. 먹고자 하는 것의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것. 권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험난한 자연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워 추워. 내일은 몇 미터 올라간 거야? 그럼 해발 3,800이라는 거야? 800m? 3,800. 내일 비가 오면 정말 문제예요. 비가 안 오도록. 나는 제일 걱정이 오늘 밤.
진짜 밤을 못 잘 것 같아. 고산지대일수록 심해지는 추위. 여전히